오늘은 최근 다이어트 한방차로 크게 각광을 받고 있으며 몸 안에 쌓인 중금속과 돌멩이를 녹이는 금전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전초는 김병 꽃풀에 말린 한약재를 말하고 연전초와 바라초 숙향 등의 한약명을 쓰기도 합니다. 옛부터 약효가 매우 우수하여 한약재로 널리 쓰여 왔으며 지금도 온갖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자주 찾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찾는 방법은 그늘 찌면서 습이 촉촉한 물가나 계곡가 또는 이처럼 나무 그늘 밑에 강가 모래땅에 가면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금전초는 시중에서 300g에 2-3만원 내외하지만 최근에는 중국산이 많이 유입이 되어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 중국산 약재들은 통관 절차 과정에서 발암물질이 끊임없이 검출이 되어 신뢰를 많이 잃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소비자 사이에서는 수입산을 함부로 사면 안 된다고 말이 있을 정도이고 특히 한약재의 경우 유통기간이 오래 묵은 것을 사거나 오염된 것을 사게 되면 오히려 혹 때려다가 혹 붙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직접 채취를 못하시는 분들은 신중히 구입하시길 바라고 사철 수시로 채취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영양분을 빠르게 발산하는 4월 초 개화할 때부터 6월 중순까지 꽃과 함께 채취하는 게 성분 함유량 이 좀 더 풍부합니다. 겨울에는 잎만 따로 나시나 칼로 잘라서 쓰셔도 식물체 내에 성분 함유량이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금전초 맛은 약간 쓰면서 맵고 한약재처럼 향이 독특하며 성미는 서늘하고 간과 폐, 신장 및 방광에 작용됩니다. 주요 효능으로는 각종 결석 제거와 암세포 사멸 거담작용, 간염 부종 황달 지방 축적 억제, 고지혈증 요로감염 중금속 배출작용 등이 밝혀져 있습니다. 또한 10g을 토끼에게 주입하면 이뇨작용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남성정액에서 피가 섞여 나오는 혈정액과 소변에서 피가 나오는 혈뇨 증상을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염증을 사기는 작용이 강해서 전립선과 신장염 위염 간염 등의 다양한 약리활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지혈 및 염증성 질환에는 금전초 10g에 물 700ml를 부은 다음 대추 한 줌 정도 넣고 약한 불에서 30분가량 뭉근하게 달여줍니다. 복용하실 때는 하루 2-3회씩 식사 전에 먹는 게 좋고 위장 질환이 심하면 식후에 드시면 됩니다. 위의 방법을 통해 몸에서 각종 출혈이 있는 증세에 1-2주 정도 복용하면 거의 대부분은 소실이 되었고 출혈을 멈출 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다이어트 관련 실험에서 8주간의 금전초를 섭취한 후 경과를 지켜봤습니다. 그 결과 현저한 체중 감소와 함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와 중성지방 수치가 동시에 감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체내 중금속 및 독소들이 모두 빠지고 강력한 이뇨작용이 있었으며 동시에 지방살과 변비 완화 등의 체중 감량 효과까지 뚜렷하게 있음을 시사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이어트 약초로 많은 각광을 받고 있는 중이며 최근 금전초를 차로만 달여 먹고 지방살을 모두 제거해 큰 호응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갱년기로 인해 지방이 자꾸 축적되고 체내 갖가지 유해 독소를 깨끗이 풀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금전초와 토복엽 각 20g을 물에 진하게 달여서 마시면 좋고 단방 처방으로 드셔도 무방합니다. 또는 금전초를 짧게 가루를 내어 하루 2-3 스푼씩 물에 타서 먹으면 좀 더 간편하게 꾸준히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대진대학교에서는 금전초 추출물을 500mg과 1000mg으로 각각 투여하였을 경우에 혈당 저하와 지질대사의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당 대사활성을 나타내어 당뇨와 동맥경화 환자에게 매우 유효하다는 실험 결과를 입증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 실험에서는 비염과 C형 간염, HBV 증식 억제 효과가 나타나서 간염과 간경화증 간암에도 매우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흡연으로 인해 축적된 니코틴과 수은 중독, 농약 및 납 중독 등의 몸 안에 쌓인 해로운 중금속 물질들을 배출시키는 작용이 있었습니다. 간과 중금속에 관련된 병은 초기에 증상이 전혀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말기에 만성이 되어 발견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때를 놓치면 아무리 좋은 약재를 쓴다 해도 치료가 매우 복잡해지고 힘들어지니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밖에 금전초 달인액은 쓸개에 붙어있는 작은 관의 담도괄약근을 느슨해지게 함으로써 담즙 배출을 유도하고 이로써 담낭결석에 매우 유효하게 작용되었습니다. 또한 오줌을 산성으로 변하게 해서 알칼리성인 결석을 천천히 부풀게 한 다음 녹여 없애줍니다.
각종 결석들을 녹이고자 할 때는 금전초와 환기왕질경이를 각 10g에 물 1리터 붓고 달여서 하루 두세 잔씩 음용하시면 됩니다. 끝으로 각종 항암치료에는 금전초와 이렵초 3회각 5-7g을 뭉근하게 달여서 하루 2-3회씩 식전에 드시면 됩니다. 금전초에는 포타슘과 질산염이 함유되어 있어 많이 먹게 되면 두통과 어지럼증, 메스꺼움이 발생할 수가 있으니 용량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알칼로이드 계통의 미량의 독성도 작용해 입이 마비되면서 감각이 둔해지는 치료 사례가 있기도 했으니 이런 증상이 따를 시에는 즉각 복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또한 금전초는 성질이 서늘해서 냉증이 있는 환자는 아랫배가 심하게 차거나 탈진 증세가 따를 수도 있고 임산부는 복용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